지난해 경북 동해안의 백사장 면적이 1년 전에 비해 축구장 면적의 1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는 매년 백사장이 사라져 걱정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난 걸까요? 이규설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여름 한철에만 100만 명이 찾아오는 포항 월포해수욕장입니다. 이곳 백사장을 위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1996년 백사장 면적은 10만 7천 제곱미터에 달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모래가 점점 유실돼 2015년에는 9만 6,300 제곱미터로 줄었습니다. 20년 만에 백사장의 10분의 1이 사라지면서 황금빛 백사장 곳곳이 자갈밭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줄기만 하던 월포 백사장이 지난해 조사에서는 1년 만에 갑자기 4.7%나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의 백사장 면적도 10.7% 증가하는 등 경북 동해안 5개 시군에서 1년 만에 축구장 13배 크기의 백사장이 새로 생겼습니다. 25톤 덤프트럭 6,300대 분량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놀성파랑과 같은 고파랑이 내습 또는 거대한 태풍에 의한 고파랑이 내습들이 전년 대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침식이 상당히 완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의 도움뿐만 아니라 인간의 노력도 백사장이 늘어나는 데 보탬이 됐습니다. 포항 송도해수욕장 앞바다에는 모래 유실 방지를 위한 바닷속 방파제인 잠재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곳은 1년 만에 백사장 면적이 15.8%나 늘어 경북 동해안 조사 대상지 41곳 가운데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곳은 송도해수욕장 송림 건너편입니다. 백사장 폭이 60m가 넘는데요. 확실히 예전보다 모래가 훨씬 많아졌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라지기만 하던 백사장이 지난 2017년부터 갑자기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경북에서는 침식 심각 판정을 받은 지역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모래터널에서 나오는 결과를 보고 필요한 부분들을 더 어떻게 과학적으로 더 보충하고 또 필요한 사업들을 계속해서 노력해서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고의 관광 자원이자 생태의 보고인 백사장. 회복세로 돌아선 백사장을 지켜내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